자, 이제 기출 유형 공구 섹션 9번 문제를 풀어보는데, 본 문제는 앞에 우리가 풀었던 문제와 좀 색다른 문제입니다. 전체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하시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좀 교재를 수정할 게 있습니다. 라우팅이 요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어. 요 위에 있는 라우팅을 교재가 좀 오류가 나서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은 삭제하시고 요 아래쪽에 있는 라우팅으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오류가 조금 났는데 여기에 보면 네트워크가 172.30.0.0이라고 되어 있는 요 네트워크 주소를 여러분들이 172.30.0.8로 고쳐주시고 서브넷 마스크는 동일하게 30입니다 해서 이게 지금 교류에 오류가 났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참고하셔서 책에다가 표시를 좀 해주시고 우리가 자료실에 오류 내용을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지금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주소를 네트워크를 고쳐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런 사항을 참고하시고 문제를 풀 때 이런 문제, 즉 다시 얘기해서 본 문제는 네트워크가 같은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가 같은 네트워크이면서 상당히 많은 보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보기기 운영 기능사 시험이 출제될 때 이제까지 풀었던 것은 좀 쉬운 편에 속하지만 지금부터 푸는 문제들은 조금 어려운 문제로서 여러분들이 잘 해결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은 참고적으로 문제 푸는 순서를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제 푸는 순서,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는 꼭 이렇게 풀어 주십시오. 첫 번째, 맨 처음에 저장을 합니다. 저장. 저장할 때는 당연히 B번호로 저장하겠죠. B번호로. 두 번째, 핑을 돌립니다. 핑 돌리기. 핑 돌리기. 뭐 주소 계산을 하든 정해진 문제의 라우팅을 입력하든 핑을 돌리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 테스트에서 성공하면 성공이다. 테스트가 잘 됐다. 그러면 저장을 합니다. 자, B번호로 저장된 게 다시 저장이 되겠지요. 그러면 문제 성격에 따라서 핀까지 돌렸을 때 점수가 배점이 있습니다. 핀까지 돌리면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고 두 번째, 여러분들 이제 핀 돌렸으니까 세 번째, 여러분들이 할 일은 현재 문제에서 각 항목별로 다시 얘기해서 어떤 문제는 뭐 AAA를 입력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메일 설정하는 것도 있고 또 PPP 또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문제를 각 항목별로 풀고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에서 성공, 테스트가 성공 잘 됐다 그러면 다시 또 저장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방향이고 만약에 핑 돌리고 항목별로 풀다 실패하면은 여러분들은 저장하지 않고 닫는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뭡니까? 다시 이전에 저장한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푼다. 요게 어려운 문제 푸는 순서입니다. 따라서 문제를 다 정상적으로 풀면 당연히 100점이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즉 다시 얘기해서 핑 돌리고 내가 다섯 개 항목 중에서 세 개를 풀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점수가 반영이 되면서 합격 불합격 여부가 결론이 납니다. 어쨌든 이 문제도 60점이 합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문제 푸는 순서를 좀 아시고 지금부터 주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 표를 통해서 주소 계산을 좀 하고 이어서 라우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도면을 불러서 라우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R1과 ISP 구간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R1의 시리얼 주소와 ISP 시리얼 주소는 이와 같이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기에 있는 네트워크가 172.30.0.8 이라고 제가 수정하십시오 라고 말씀했으니까 수정된 주소를 참고하시고 서브넷 마스크 30을 가지고 R1은 해당 서브넷에서 할당 가능한 마지막 번째 그 다음 해당 서브넷에서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주소 이렇게 두 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요 슬래시 30이라는 주소는 슬래시 30이라는 주소는 서브넷 마스크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고 계산한 결과와 또 비교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슬래시 30 하면 서브넷 마스크는 255.255.255.252가 되고 와일드 카드 마스크는 0.0.0.3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런 그 서브넷 마스크와 와일드 카드 마스크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요 슬래시 30 슬래시 30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주소는 사용할 수 있는 주소가 해당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소는 두 개입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미리 좀 한번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문제 풀 때 좀 편합니다. 자, 주소는 두 개다 라고 하면 제가 여기다가 참고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네트워크가 172.30.0.0이 네트워크다. 서브넷 마스크 30이다.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주소는 172.30.0.1이 있고 하나는 172.30.0.2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문제에서 나온 대로 네트워크가 172.30.0.8이 있다. 슬래시 30이다 라고 하면 사용할 수 있는 주소는 172.30.0.9가 있고 하나는 172.30.0.10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런 내막을 알고 문제를 푸는 거와 요걸 모르고 문제를 풀 때는 약간의 여러분들이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다 일일이 계산해야 되니까 따라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서브넷에서 할당 가능한 마지막 번째 그러면 여기에 있는 네트워크가 8이라고 우리가 했을 때 제가 여기다 썼듯이 쓸 수 있는 주소는 9가 있고 쓸 수 있는 주소는 10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8을 와일드카드 3을 더하면 11이고 11에서 하나 빼면 10이라는 것이 할당 가능한 마지막 번째인데 우리가 여기서 서브넷 마스크 30에서 쓸 수 있는 주소를 미리 생각해 본다면 9, 10 중에서 어떤 게 더 큽니까? 이게 더 크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주소 두 개 중에서 큰 걸 쓰면 됩니다. 172.30.0.10. 자, 요 밑에는 뭐 할당과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주소라고 굳이 얘기를 했지만 나올 수 있는 주소 9와 10이니까 여기가 10으로 결정됐으니까 아래쪽에 ISP는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주소는 30.0.10.9가 되는 겁니다. 9 해서 시리얼 포트 주소 얘기를 끝냈고 여러분들은 여기에 R1의 F0/1이라는 포트에 표에 나와 있는 10.10.10.1이라는 요 주소는 우리가 같은 네트워크에서 F0/1에 PC의 게이트웨이 주소를 입력해야 하는데 그것을 알려주지 않고 이와 같이 표시가 되어 있으면 바로 지금 10.10.10.1이라는 것이 PC의 게이트웨이 주소가 되는 겁니다. PC의 게이트웨이 주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앞으로 문제 풀 때 물론 입력이 돼 있으면 괜찮지만 입력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을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ISPF0/0이라고 있습니다. ISPF0/0에 20.20.20.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ISPF0/0은 서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중간에 스위치가 없이 직접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을 때는 요 포트 F0/0에다가 서버 게이트웨이 주소를 입력해야 동작이 됩니다. 따라서 이 주소의 의미는 서버의 게이트웨이 주소다라는 거죠. 요것은 다시 한번 여기다 간단히 메모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서버 게이트웨이 서버 게이트웨이 주소다. 그래서 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주소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자, 이제 우리는 요 밑에 라우팅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R1과 ISP 라우터에 여기에 풀 라우팅 설정하시오. 이 풀 라우팅이다 라고 하는 말은 라우터 두 개에 모두 이런 뜻입니다. 라우터 두 개에 모두 라우팅을 해라. 이때 여러분들은 OSPF 라우팅의 특징은 맨 마지막에 area라는 영어 명령어를 써야 되는데, 이때 요 area는 영역, 지역 이런 뜻으로서 여러분들은 요것을 약자는 a라고 쓰면 됩니다. 또한 a 쓴 다음에 번호를 써야 되는데, 여긴 0에 속해야 하며 라고 0이라는 조건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process id는 이런 뜻은 번호는 이런 말입니다. process id는 그러면 번호는 보통 OSPF는 번호는 7 아니면 5번을 씁니다. 문제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7번을 쓰십시오. 수험생이 임의로 써라 그랬기 때문에 저는 7번을 쓰겠습니다. 그렇다면 OSPF의 OSPF 라우팅의 형식은 ROU라고 쓰고, OSPF의 첫 글자 O라고 쓰고 번호를 씁니다. 그 다음 네트워크 약자는 NE. 여러분이 쓰셔야 될 네트워크는 라우터에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쓰는 거고, 그 다음 그 네트워크에 서브넷 마스크가 반드시 있는데, 그 서브넷 마스크를 고려해서 와일드 카드 마스크를 입력합니다. 와일드 카드 마스크.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조금 아까 얘기했던 area, 지역, 영역 칸 띄고 숫자 0을 입력하면 이 OSPF 라우터의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여러분들한테 동작을 위한 설명을 지금 드렸고, 요 밑에 있는 요것들은 전부 다 R1 설정해서 기본 설정이므로, 제가 기본 설정이 아니고 어려운 문제, 보안 쪽의 문제이므로 요것은 핑을 돌리고 또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소 계산이 끝났고, 이 도면을 불러서 기출 유형 09회 도면을 불러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전체를 푸는 것이 아니라 핑만 돌리겠습니다. 동작을 시키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PC0이라고 하는 장비를 클릭해서 열어보겠습니다. PC0 데스크탑 IP. 자, IP 어드레스 10.10.0.2 10.10.10.2 서브넷 마스크 255.255.255.0 해서 24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요 서브넷 마스크가 24인 경우에 이 위에 주소 끝자리를 0으로 쓰면 네트워크가 됩니다. 따라서 10.10.10.0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네트워크는 계산하는 방식이 있지만, 일단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서브넷 마스크 24일 때는 맨 끝에 숫자를 0으로 쓰면 네트워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이 밑에 게이트웨이 주소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까 표에서 봤던 F0/1에 10.10.10.1을 써라 라고 했던 그 부분, 그것이 게이트웨이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다가는 여러분들이 주소를 입력할 때 10.10.10.1이라고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서버 줄은
문제를 다 확인한 다음에 입력해도 되고, 문제에서 입력하시오, 입력하지 마시오라는 의미의 문제가 있습니다. 확인 후 나중에 처리하겠습니다. PC형 창을 닫겠습니다. 이번엔 PC1을 열겠습니다. 자, 여기서 데스크탑, IP, 역시 여기도 게이트웨이 주소가 없지만 네트워크는 10.10.10.0이 되겠고, 아울러 PC0과 PC1은 같은 네트워크가 되는 것입니다. 게이트웨이 주소 왼쪽에 있는 PC0과 동일하게 10.10.10.1.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트워크가 같을 때 PC들의 게이트웨이도 같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PC0과 PC1을 입력을 마치고 창 닫기를 눌렀습니다. 자, 이번엔 서버를 열어보겠습니다. 서버를 클릭해 보시고 데스크탑 IP, 여기도 역시 게이트웨이 주소가 없지만 문제 표에서 게이트웨이는 20.20.20.1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자, 창을 닫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PC0과 PC1이 같은 네트워크이므로 포트 F0/1 이라는 요 포트에다가 이 PC0과 PC1의 게이트웨이 주소를 입력해야 되고, 시리얼 포트의 주소 아까 계산했죠? 172.30.0.10이다 할당 가능한 마지막, 과연 이 장비를 열어서 주소들이 입력이 되어 있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R1 라우터를 클릭하시고 CLI 누르시고 엔터, 여기에서 EN. 자, 샵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혹시 이 라우터에 입력을 했거나 또는 누군가 입력을 해 놨을 때 입력된 내용을 보여달라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showrun이라고 해도 됩니다. shrun, showrun. 그러면 이 속에 입력되어 있는, 이 장비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엔터. 자, 모아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모아. 자, 모아라는 말은 더 있습니다 라는 건데, 여러분 엔터를 치면 한 줄씩 내려가고 키보드에서 스페이스 키를 치면 한 페이지씩 넘어갑니다. 스페이스 키를 치겠습니다. 한 번 더 해서 샵이 나올 때까지 쳤습니다. 화면을 위로 올려 보겠습니다. 위로 올려서 포트 번호 F0/1을 보겠습니다. 포트 번호 F0/1 10.10.10.1 255.255.255.0 주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주소가 입력이 되어 있고 서브넷 마스크가 입력이 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입력할 필요가 없고, 지금 현재 상태는 빨간색이므로 셧다운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F0/1에다가 노샷만 치면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것을 찾지 못하거나 확인 안 하고 이 줄을 다시 한번 입력해도 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혹시 시험장에서 이런 것이 생각이 안 났을 때는 여러분들은 그냥 한번 입력을 해도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입력을 해봤고, 밑으로 내려가서 시리얼 포트를 봤더니 시리얼 포트 no IP 주소가 없다. 클럭 레이트는 200만이라고 들어가 있는 것은 기본값입니다. 이것이 있다고 입력 안 하시지 하면 안 되고 CLR에 64,000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R1에서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첫째. 여기에 있는 포토 F0/0에다가 활성화 또는 주소 입력도 해보고, 시리얼 포트에다 주소 입력과 활성화, 그 다음 라우팅을 할 때 참고로 말씀드리면 OSPF일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라우터에 연결된 네트워크의 장비의 네트워크와 와일드 카드를 써 놓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네트워크다 하면 10.10.10.0이 네트워크가 되고, 와일드 카드를 써놓는 이유는 라우팅은 OSPF로 하기 때문에, 따라서 24의 와일드 카드 0.0.0.255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R1과 ISP 라우터의 네트워크는
물론 도면에도 표시 있다 하지만 도면에 표시가 안 되어 있을 때는 직접 아, 172.30.0.8이 네트워크다. 아울러 30이란 서브넷 마스크의 와일드 카드 마스크는 0.0.0.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R1의 입력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1 라우터를 다시 눌러보시고 엔터를 치고 여기서 지금은 프리빌리즈 모드이기 때문에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됩니다. CONFT.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혹시 주소를 확인 안 했다라는 생각을 하에 INT 포트번호 F0/1로 이동해서 IPADD 있는데 이것을 다시 입력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10.10.10.1 255.255.255.0 활성화 노샷. 자, 그러면 포트가 녹색에서 빨간색에서 녹색이 됐고 이번엔 시리얼 포트 설정을 하겠습니다. 포트 접속을 하겠습니다. INT S0/0/0 주소 IPADD 할당 가능한 마지막 주소 172.30.0.10이 되겠고 칸 띄고 서브넷 마스크 30 255.255.255.252. 시계가 있습니다. CLRA 64,000 활성화 노 샷. 자, 이상 시리얼 포트 입력을 마치고 이제 조금 아까 제가 도면에다가 네트워크와 와일드 카드를 썼던 OSPF 라우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ROU 간띄고 OSPF의 첫 글자 O, 번호는 7번을 쓰겠습니다. 네트워크 하면 명령어가 NE, PC들의 네트워크를 먼저 써보겠습니다. 10.10.10.0 와일드카드 0.0.0.255 다음 A 그 다음에 0. 이게 OSPF의 라우팅의 형식입니다. 이번엔 시리얼 포트 네트워크 쓰겠습니다. NE 172.30.0.8이 네트워크고 와일드카드 0.0.0.3이 와일드카드고 A 0. 이상 R1에서의 모든 입력을 마쳤습니다. 창을 닫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ISP 라우터에 입력을 할 때 우측에 F0/0번 포트와 시리얼 포트와 라우팅을 하는데 참고로 여러분도 OSPF 라우팅이다 라고 하면 서버 네트워크는 20.20.20.0이다 와일드카드는 24이므로 20.0.0.255다 라고 참고로 써 놓으시면 좋겠고 시리얼 포트는 중복이 됩니다. 172.30.0.8이 네트워크고 와일드카드는 0.0.0.3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가 도면에 써 놨지만 시험장에 가신다면 여러분도 이렇게 써 놓으시면 실수를 훨씬 덜 할 수 있습니다. 자,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라우터 ISP를 누르시고 ISP를 누르시고 CLI 누르시고 엔터 ENCONFT. 자, 역시 포트 서버 쪽을 먼저 서버가 연결된 포트는 INT F0/0 입니다. 이 포트에다가 서버의 게이트웨이 주소를 입력해야 하므로 IPADD 20.20.20.1 이라고 입력하시고 칸 띄고 서브넷 마스크 24 255.255.255.0 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자, 여기에다가 활성화 노 샷. 자, 입력이 맞춰졌으면 시리얼 포트 접속을 하겠습니다. INT S0/0/0 주소 IPADD 이쪽에는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주소 172.30.0.9가 되겠고 서브넷 마스크 30 255.255.252가 시리얼 포트 주소가 되겠습니다. 활성화 노 샷. 그러면 라우터와 라우터 사이가 녹색이 됐습니다.
자, 이제 라우터에서 마지막 과정인 라우팅을 하기 위하여 ROU 5 7. 혹시 여러분도 입력하다가 이런 메시지가 툭 튀어나오면 그냥 계속 입력해도 무방하고, 혹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해서 그냥 엔터를 쳤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입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트워크 NE 서버 네트워크를 먼저 써보겠습니다. 20.20.20.0 와일드 카드 0.0.0.255A 0. 이번엔 시리얼 포트 네트워크 172.30.0.8 0.0.0.3A 0. 자, OSPF 라우팅은 입력이 맞춰지고 정상적이라면 요 밑에 이런 메시지가 올라옵니다.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역으로 얘기해서 이런 메시지가 올라오지 않으면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뭔가 입력이 잘못됐다라고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은 잘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라우터 창을 닫고 이제 시험장이라면 PC0과 PC1에서 서버까지 핑 테스트를 하고, 저는 파일 B번호를 100번으로 한번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자, PC0을 클릭하시고 핑 테스트는 데스크탑이 눌러져 있을 때 커맨드 프롬프트, 자, 여기서 명령어 PING 칸 띄고 목적지 서버입니다. 주소는 20.20.20.2가 되겠습니다. 엔터. 잠시 기다려 보셨을 때 TTL 하고 결과가 나오면 성공입니다. 자, 창 닫기. 이번에는 오른쪽에 PC1을 클릭하시고 핑 테스트를 하기 위하여 데스크탑이 눌러져 있을 때 커맨드 프롬프트 누르시고 PING 칸 띄고 목적지 주소 20.20.20.2 엔터. TTL TTL TTL. 자, 핑 테스트가 잘 됐으므로 창을 닫고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맨 위에 메뉴 중에서 파일 세이브에서 두 번째 세이브 AS 눌러주시고, 저는 이 현재 파일 이름을 100번이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어디에다가? 바탕화면에다가 쭉 올려서 바탕화면 눌러주시고 파일 이름 100으로 저장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문제의 제목 표시줄에 100이라는 숫자가 나타나면 저장이 잘 된 것입니다. 자, 시험장이라면 여기까지 진행을 하시고 저장을 하셨습니다. 아, 이번에는 교재에 있는 순서대로 한번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에 보니까 나번부터 해보겠습니다. R1 설정. 라우터 이름을 R1으로 변경하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라우터에서 다음과 같은 명령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름 변경, 그러면 호스트 네임인데 칸 띄고 약자 호스트를 쓰고 R1이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두 번째, 요 밑에 이제 어려운 문제, 약간의 어려운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문제를 읽고 여러분들한테 입력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우터 R1에 콘솔 및 텔넷 접속 시, 자, 콘솔, 텔넷, 여기다가 밑줄 그어놓으시고 서버에 레디오스 인증을 받아. 여기에서 레디오스 인증이란 말은 잠시 후 서버를 열어보면 레디오스 포트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레디오스 인증, 그러면 서버에서 나온 항목의 말로 여기다 쓴 건데 레디오스 인증을 받아 이러면 여러분들은 문제를 푸실 때 여기다가 AAA 설정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반드시 문제에서 ID와 패스워드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ID는 마스터, 패스워드 암호는 어드민샵샵, 되도록 서버 0을 설정하시오. 이때 키값으로, 요 키값으로 해서 라우터라고 줬습니다. 참고로 여기다가 메모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에서는 키값이다. 그래서 키라는 말은 서버를 열어보시면 secret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secret. 키라는 것은 시크릿이다 라는 걸 아시고 요 시크릿이라는 박스에다가 문제에서 주어진 router을 입력해야 됩니다. 참고로 아시고, 자, 이것은 현재 레디우스 인증 AAA 설정은 지금 현재 라우터와 서버 사이에 조금 더 안전하게 설정하는 것으로서 보안 관계를 얘기합니다. 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요 AAA를 문제를 읽어봤고 설정을 하고 테스트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화면에서 여러분들은 도면을 여시고 도면 도면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도면에서 먼저 서버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서버 클릭. 자, 보통은 주소 입력은 데스크탑인데 여러분들은 콘피그 탭을 누르면 여러가지 설정하는 항목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AAA라고 하는 요 항목이 레디우스 인증이라는 부분의 설정하는 항목입니다. AAA 클릭하면 주의사항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AAA란 타이틀이 나오고 서비스가 현재 오프 상태입니다. 오프는 끊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반드시 on이라는 걸 체크해야 됩니다. on. 두 번째, client name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장비 이름을 쓰세요. 문제에서는 R1에다가 해라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여러분들이 R1이라고 입력하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클라이언트 그러면 주소는 뭐냐? IP. 이것은 R1의 시리얼 주소. R1의 시리얼 주소는 아까 할당 가능한 마지막이다. 그래서 172.30.0.10을 여러분들이 구해놨었죠.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secret이다. 아까 제가 메모해드렸죠? 키값이다. 문제에서 라우터라고 줬습니다. router. 요렇게 쓰는 것이 AAA 설정이고 반드시 설정이 끝나면 플러스 단추를 눌러야 됩니다. 플러스 단추 지금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R1 클라이언트 네임은 R1. 그 다음 클라이언트 IP는 172.30.0.10이 되겠고 secret router 문제에서 소문자로 알려줬으면 소문자로 써야 됩니다. 플러스를 눌러서 아래쪽으로 추가됐습니다. 참고로 이와 같이 추가된 사항 중에서 혹시라도 하나가 틀렸다라고 하면 반드시 삭제하시고 재입력하십시오. 삭제 방법은 클릭하면 파랗게 블록이 잡힙니다. 이때 마이너스 기호를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자, 이제 입력이 끝났으니까 유저네임 밑으로 내려와서 유저네임 사용자 이름 문제에서 master 이라고 했습니다. 우측에 암호 admin 샵샵 이라고 했습니다. admin 샵샵. 지금 쓰고 있는 사용자 이름과 마스터는 나중에 테스트 할 때 물어보니까 유저네임 물어보면 마스터, 패스워드 물어보면 어드민 샵샵을 쳐서 테스트 할 거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뭐 혹시 기억이 안 나면 다시 서버를 열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입력이 끝났으면 반드시 플러스를 눌러서 아래쪽으로 추가시키고 서버에서는 이와 같이 설정하면서 반드시 on을 눌러야 된다. 이거를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 밑에 거는 신경을 써서 잘 하시는데 서비스 항목의 on을 혹시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발견하면 서버 창을 누르고 현재 요 on을 체크하시면 동작이 안 됐던 것이 동작이 되니까 잘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자, 서버 창을 닫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R1을 열어서 AAA 설정을 하고 문제의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R1 클릭. 자, 라우터 창이 나오면 엔터. 현재 이 라우터는 이름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부터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름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처음에 해도 되고 혹시 생각이 안 났을 때 지금처럼 입력을 해도 전혀 관계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큰 문제를
문제 삼지 않아도 됩니다. 자, EN CONFT 이름 바꾸기 HOST 호스트 R1. 자, 그랬더니 장비 이름이 바뀌었죠. 혹시 장비 이름 바꾸다가 틀렸으면 다시 바꾸세요. 호스트 R1. 자, AAA 설정은 제가 약자를 쓰지 않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입력이 끝난 다음에 약자 이렇게 써도 된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명령어 시작은 AAA라고 하고 칸 띄우고 new라고 합니다. 이 new는 new 모델의 약자인데 new를 쓰십시오. 엔터. 자, 이번에 두 번째 AAA 칸 띄우고 AUTHE 요것은 약자로 쓰겠습니다. Authentication인데 굉장히 긴데 다섯 글자를 외우시고 또 밑에다가 쓸 겁니다. 그때는 AU만 쓰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 칸 띄고 로그인 LOGIN 그 다음에 로그인 디폴트 DE FAULT 그룹 GROUP 그 다음 RADIUS RADIUS 엔터. 자,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부담이 될 거니 여러분들은 여기서 LO만 입력하십시오. 앞으로 그 다음에 DE만 입력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룹에 GR만 입력해도 되고 RADIUS 거리 이런 뜻의 의미로서 RA만 기억하도록 해서 혹시 향후에 문제 푸실 때는 LO DE GR RA 엔터 치시면 됩니다. 지금은 제가 여러분의 학습을 돕기 위해서 원래 명령을 그대로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AAA 설정은 요 두 줄이 AAA 설정이고 서버 주소를 입력해야 됩니다. 서버 주소 입력할 때는 앞에 radius의 약자 RA 주소 호스트 쓰고 서버 주소를 쓰겠습니다. 서버 주소는 20.20.20.2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키 값을 입력합니다. RA 칸 띄고 KEY 키라고 하는 것은 아까 secret 쓴 항목을 기억해서 router 라우터라고 씁니다. 여러분들이 본 문제를 푸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요 서버 주소를 잘 썼는가 키값을 잘 썼는가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틀리면 삭제하고 다시 써야 됩니다. 이것이 틀렸다라고 하면 반드시 삭제하시고 다시 쓰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문제에서 이 radius 인증은 콘솔과 텔넷 접속 시 그랬으니까 콘솔과 텔넷 접속에 가서 인증을 받도록 하되 콘솔을 먼저 써도 괜찮고 텔넷을 먼저 써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li 텔넷 vty 0 4 로그인만 쓰면 안 됩니다. 로그인 그 다음 authentication에 AUDE라고 쓰고 엔터를 치면 텔넷에서 인증이 끝났고 콘솔로 가겠습니다. li con 0 로그인 AUDE 이상 라우터에서 AAA 입력이 끝났는데 테스트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하고 테스트가 잘 되면 바로 우리는 저장 버튼을 누를 것입니다. 그러면 핑 돌린 점수에서 지금 한 AAA 점수가 추가가 됩니다. 자, 여기서 테스트를 위해서 이 상태에서 맨 처음 상태로 나가고 싶으면 EXIT라는 명령을 쓰고 또 한번 EXIT 다시 한번 EXIT 엔터 치면 나갔습니다. 자, 여기서 이 라우터에 들어갈 때 보안을 설정했으므로 엔터 치면 유저네임 물어봅니다. 문제에서 서버에 MASTER이라고 입력했던 것을 기억해서 엔터를 치시고 암호는 어드민샵샵인데 여기다가 칠 겁니다. 입력을 할 거지만 입력해도 보이지 않으니 여러분들은 계속 입력하고 엔터를 치십시오. A D M I N 샵샵 엔터. 그러면 장비 이름 R1이 나오면
모든 설정이 서버와 라우터에서 잘 된 것이므로 여러분들은 AAA 설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두 번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R1 구간의 1이라는 것은 원거리 통신망이죠. 인캡슐레이션 방식을 PPPAP 방식으로 변경하되 아래 조건을 만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볼 때 PPPAP 방식에다가 밑줄을 그어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때 PPPAP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테스트를 하면 좋은데 이것은 테스트를 하실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R1 설정도 하시고 ISP에도 반드시 PPPAP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PPPAP를 입력한 다음에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한 군데에서만 입력하고 테스트를 하면 절대로 동작이 안 되니 여러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 조건? 조건이 뭔가 볼까요? 사용자 이름은 뭘 써라? 라우터 이름을 써라. 지금 라우터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바꿨습니까? R1이라고 바꿨습니다. 저쪽에는 ISP라고 바꿀 겁니다. 따라서 PPPAP라고 하는 것은 라우터와 라우터 사이에 조금 더 원활한 통신을 위해서 상대방한테 입력한 사용자 이름과 암호가 일치해야 동작이 되는 그러한 명령어로서 여러분들은 명령어를 입력할 때 잘 보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지금 도면을 열어서 PPPAP 입력하는 방식을 설명하면서 주의사항도 아울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을 다시 활성화시키고 라우터 R1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아까 AAA 테스트한 상태다 그러면 이 N을 입력하시고 그 다음 CONFT를 입력한 다음 PPP 입력을 어떻게 하느냐, 맨 첫 번째 줄에는 유저네임을 씁니다. USER. 이때 사용자 이름은 아까 문제에서 장비 이름을 쓰십시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장비 이름이 R1이지만 자기 걸 쓰는 게 아니라 상대방 장비 이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ISP 칸 띄우고 암호 패스, 암호는 ADMIN#, 엔터. 자, 여기서 반드시 PPPAP라는 것을 지금 입력하고 있는데 시리얼 포트에 입력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포트 접속을 합니다. INT S0/0/0. 그 다음에 PPP 입력을 합니다. EN 칸 띄고 EN은 encapsulation, 캡슐화라는 뜻의 약자입니다. PPP 하면 지금부터 PPP 캡슐화를 시작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엔터 치는 순간 현재 라우터와 라우터 사이는 요 밑에 메시지가 나옵니다. 다운, 다운, 다운. 끊어졌다 라는 뜻으로서 그래서 제가 지금 테스트하지 마십시오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방식이 PAP 방식이므로 반드시 PPP 칸 띄고 인증 AU authentication 그 다음에 PAP라고 쓰면 방식이 PAP로 우리가 설정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엔터. 자, 이제 PPPAP는 PPP는 두 가지가 있지만 PPPCHAP와 PPPPAP가 있습니다. 그러나 PPPCHAP는 마지막 줄을 안 쓰지만 PPPPAP는 지금 마지막 줄을 꼭 써야 됩니다. 자, 명령어 PPP 칸 띄고 PAP sent란 말을 씁니다. sent 명령어 sent. sent란 건 여러분이 보낸다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sent. 이때 자기 장비 이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R1 칸 띄우고 암호 패스. 위에다 쓴 암호 그대로 쓰십시오. ADMIN#, 엔터. 이상 R1에서 PPP를 입력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요것을 입력을 하시고 반드시 ISP 쪽을 입력해야 되므로 저는 문제 순서와 관계없이 ISP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우터 ISP를 클릭. 자, 장비가 나왔을 때 엔터를 치시고
현재는 라우터 이름을 바꾸지 않은 상태이므로 ENCONFT. 자, 여기서 장비 이름 바꾸기 HOST 칸 띄고 ISP 엔터. 역시 사용자 이름 먼저 씁니다. 유저 우리 바꿔쓰기로 했죠. R1 칸 띄우고 암호 패스 ADMIN 샵샵. 역시 이것도 시리얼 포트에 설정하므로 포트 접속을 하기 위하여 INTS 0/0/0 PPP 설정합니다. ENPPP 엔터. 이 문제의 방식은 PAP이므로 PPP 인증 AU 한 띄고 PAP. 자, 마지막 한 줄 쓸 때 sent란 명령을 쓰겠습니다. PPP 한 띄고 PAP 칸 띄고 SENT SENT. 이때 SENT는 자기 장비 자기 거 ISP 칸 띄고 암호 패스 위에서 쓴 ADMIN 샵샵 엔터를 치는 순간 잠시 후 여러분들은 이 끊어졌던 것이 다시 연결이 되는 메시지가 다시 올라옵니다. 잘 기다려 보시고 그것이 올라와야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봤던 로딩 던 라우팅 했을 때도 이게 나왔습니다. 단 지금은 OSPF일 때 이런 메시지지만 만약에 EIGRP나 다른 라우팅을 할 경우에는 메시지가 올라오는 내용이 조금 다르니 여러분들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OSPF일 땐 이런 메시지가 올라왔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원하고 테스트하고 싶은 건 뭐냐, 저는 요 라우터에서 요 라우터까지 핑을 돌려 봅니다. 핑을 돌렸을 때 핑이 돌면 신호가 넘어가면 PPP는 정상적으로 잘 설정이 됐다. 이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주소는 아까 우리가 입력한 걸 생각하신다면 172.30.0.10이 되므로 여러분들이 현재 여기에서 테스트하고 싶을 때 핑이라는 것 대신에 do라고 쓰고 핑을 써야 됩니다. PING 왼쪽에 주소 172.30.0.10이라고 쓰는 것이 테스트 방법입니다. 엔터를 쳤을 때 잘 되면 100%란 메시지가 올라옵니다.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DOPING 172.30.0.10 엔터. 자, 감탄부호 몇 개 나오고 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100 영어로 퍼센트라고 나오고 5분의 5 손실 없이 전체가 다 전송이 됐다. 혹간 이 100이 안 나오고 80% 70% 뭐 이런 말이 나와도 통신은 다 잘 되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 R1과 ISP 라우터의 PPP 입력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SSH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페이지 넘기셔서 답번 ISP 설정 라우터 이름을 ISP로 변경하십시오. 저는 아까 PPP를 푸는 과정에서 ISP로 바꾼 것을 먼저 했고 ISP에 SSH를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SSH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텔넷 원격 접속 시 보안에 대한 내용이고 이때 사용자 이름이 주어집니다. 현재 문제에서는 IDSSH라고 주어졌습니다. 어떤 때는 장비 이름은 사용자 이름은 장비 이름 쓰세요. 그러면 R1 ISP 쓰면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IDSSH라고 따로 주어졌고 암호는 PASSH 쓰십시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도메인 이름은 skill.com 키값은 512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PPP를 입력, SSH를 입력하시고 테스트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리되 여기서 여러분들 요 장비 이름, 사용자 이름 IDSSH를 잘 생각하시고 장비 이름과 혼돈해서 테스트를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SSH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ISP 라우터에 입력을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도면을 활성화를 해서 현재 여러분들이 이 라우터 ISP에다가 설정하고 나중에 테스트도 하는 것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P 라우터를 눌러주시고, 자, 여기서 현재 입력하던 상태가 그대로 있다 하면 그대로 입력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써야 될 거는 유저, 사용자 이름 문제에서 장비 이름이 아니고 따로 IDSSH라고 문제에서 주어졌고, 칸 띄고 암호 패스, 암호는 ADMIN샵샵 어드민샵샵, 아 아니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패스 PASSH.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제가 지금 하마터면 착각을 할 뻔했는데 엔터. 자, 이 문제는 도메인 이름을 문제에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두 번째 IPDOMAIN 이름 NAME IP 도메인 네임, 도메인 이름은 문제에서 주어진 skill.com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skill.com 엔터. 만약에 이 skill.com이란 이름을 잘못 입력하시면 반드시 문제에서 입력이 잘못됐으니 재입력하라는 메시지가 계속 올라옵니다. 그때 빨리 입력을 다시 한 번만 하시면 문제는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에 키 값을 입력할 때 키 그러면 CRY. CRY는 크립토의 비밀입니다. 크립토의 약자입니다. 크립토란 말은 비밀 그런 뜻인데 여기서는 CRY 약자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크립토 키 KEY. 그 다음 만들다 generate, 여기서 약자는 GEN을 쓰겠습니다. 이것은 방식이 RSA 방식으로 입력하므로 CRY 칸 띄고 키 칸 띄고 GEN 칸 띄고 방식 RSH고 엔터 치시면 키값이 기본으로 512 나옵니다. 키값이 기본으로 512. 문제에서 512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입력할 내용은 없고 그냥 엔터를 치면 되고, 만약에 1024로 문제에 주어져 있을 때는 여러분들 여기다가 1024라고 입력하고 1024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쳐야 됩니다. 지금은 512라고 줬기 때문에 그냥 엔터를 치면 메시지 끝이 OK란 말이 나옵니다. OK.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이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텔넷 보안으로 생각하시면 되니까 텔넷으로 이동하겠습니다. line vty 04.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이상한 숫자 메시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메시지로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맨 첫 번째 줄에 여러분은 유저네임 아이디 SSH라고 썼기 때문에 끝날 때 로그인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칸 띄고 로컬까지 써야 됩니다. 로그인 로컬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엔터. 자, 본 문제는 PPP에 관계되는 문제로서 PPP에 관계되는 문제로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이 PPP라고 하는 것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TR, transfer 내부로 input, 뭐를 보내겠습니까? SSH 설정한 내용을 보낸다. transfer TR input in SSH 엔터 치면 현재 ISP 라우터에 SSH 설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설정이 잘 됐는가 테스트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창 닫기를 눌러주시고, 원격이기 때문에 요 PC에서 요 시리얼 포트로 접속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요 시리얼 포트 주소는 172.30.0.9가 시리얼 포트니까 지금부터 테스트하는 것을 잘 보시고 그와 같이 문제에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PC1에서 하겠습니다. 뭐 다른 데서 해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핑 테스트 할 때 했던 것처럼 데스크탑 누르시고 커맨드 프롬프트를 눌러서 아까 핑 테스트한 결과가 보이는 창에 그대로 SSH 칸 띕니다. 두 칸 정도 띄워주시고 빼기 영어로 L이라고 칩니다. L 칸 띄우고 자 그 다음에 장비 이름을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문제에서 사용자 이름은 IDSSH라고 했으면 여기다가 IDSSH라고 써야 됩니다. 만약에 사용자 이름을 장비 이름 써라 그랬으면 여기다가 R1 ISP 이렇게 써야 됩니다. ISP 따라서 여기서는 문제에서 사용하라는 IDSSH를 쓰고 칸 띄고 그 포트 라우터 시리얼 포트 주소를 적겠습니다. 172.30.0.9 라고 쳤을 때 밑에 암호 유저네임과 암호를 물어봅니다. 엔터 암호를 물어봅니다. 자 문제에서 여러분들은 암호를 어드민샵샵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안 보여도 입력하십시오. admin 샵샵 엔터 오. 아 암호가 어드민 샵샵이 아니고 PASSH죠 PASSH 엔터 그러면 장비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테스트가 잘 된 거고 SSH 설정이 잘 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테스트하는 과정에 있어서 혹시 테스트하는데 실수를 하게 되시면 여러분 입력을 잘했다 하더라도 혹시 실수하지 않았나 오해를 할 수가 있으니 이 테스트는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시험 때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SSH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입력을 뭐 PPP, SSH까지 다 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라본, PC 및 서버 설정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라면 이런 문제까지 하신다라고 했을 때 100점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그다지 뭐 어려운 건 아니고 또 점수 100점도 높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PC1만 웹 서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시오 이렇게 돼 있을 때 여러분들은 웹 접속이 될 때 웹 접속이 될 때는 PC의 서버 주소를 입력해야 됩니다. PC의 서버 주소를 입력 안 할 경우는 핑은 돌아도 웹 접속 즉 인터넷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말대로라면 PC1만 웹 서버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PC1에 서버 주소를 입력하지 않는다. 그러면 PC0에는 서버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런 것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서버에 www.skill.com으로 DNS 설정이 안 되어 있다면 인터넷 접속이 안 되므로 이것도 DNS 설정을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DNS라고 하는 것은 도메인 네임 서비스 이거의 약자입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인터넷 할 때 인터넷 주소를 숫자 주소를 쓰지 않으시고 영어 주소를 주로 씁니다. 그러면 라우터에서나 또는 서버에서 그것을 영어를 숫자 주소로 이렇게 바꾸는 그러한 바꿔서 자기네들끼리 접속을 하는 서비스를 DNS 서비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뭐 순서는 PC를 먼저 해도 좋고 서버를 먼저 해도 좋으니까 지금부터 PC와 서버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을 활성화하시고 도면에서 여러분들이 현재 서버를 한번 열어서 DNS 설정은 상단에 컨피그 탭이 눌러져 있을 때 DNS라고 하는 것을 눌러보시면 타이틀이 DNS라고 나옵니다. 서비스 온 상태입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할 일은 여기에 name이라는 요 줄과 address라는 요 줄에 내용을 입력하시고
Add라는 단추를 누를 겁니다. 세이브를 누르지 마시고 처음에는 Add를 누르고 나중에 혹시 틀렸어 수정할 때는 세이브를 누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네임이라는 것은 영어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영어 주소가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www.skill.co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www.skill.com 자, 어드레스 주소는 20.20.20.2가 서버 주소입니다. 자,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때 처음 입력할 때는 add를 눌러야 됩니다. add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으로 우리가 설정한 내용이 입력이 됐고 혹시 이 내용 중에서 틀렸을 경우에 수정하는 방법은 이것을 클릭해서 remove라는 단추를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입력하고 add 입력하면 됩니다. 이상 D서버에서 DNS 설정을 설명을 드렸고 창 닫기를 눌러서 PC1은 인터넷이 안되고 PC0은 인터넷이 돼야 되니까 PC0을 누르고 그 다음 주소를 열어서 맨 마지막에 DNS 서버 여기에다가 서버 주소 20.20.20.2라고 입력하시면 바로 이 PC0은 웹 접속이 됩니다. 그러면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주소 입력창 아래쪽에 X를 닫으시고 웹 브라우저를 눌러서 URL에다가 아까 여러분들이 설정한 www.skill.com 엔터 치면 접속이 된 메시지가 나오고 창을 닫고 PC1은 현재 IP 보시면 여기 숫자 즉 서버 주소를 입력 안 했기 때문에 웹 접속 테스트를 해봐도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www.skill.com 자, 나중에 여기 한 줄 나옵니다. 나중에 아까처럼 우린 여러 개의 메시지가 안 나오고 나중에 찾을 수 없습니다. 연결할 수 없습니다. 뭐 그런 메시지가 나오니까 현재 여러분들은 웹 접속 테스트 웹 접속을 해봤지만 입력하는 방법까지 다 설명을 모두 해드렸고 자 아까 우리 중간에 저장을 안 했지만 이렇게 마지막에 저장 버튼을 누르면 그동안에 못했던 저장은 저장이 됩니다. 시험장이라면 중간중간 각 항목별로 문제를 풀면서 저장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이상 기출 유형 09번 문제 해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